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뭐요? 배우니까 배우랑 좀 접목을 해서 만약에 남자친구가 배우인데 그 다른 여배우와 야. 배드신이 잡혀버렸어. 아! 근데 그 하겠대. 해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진짜 개머리 아프다, 이거. 저도 똑같이 하면 되죠? 아, 똑같이 다른 남자분이랑 배드신을 가겠다? 와! 이거 뭐, 야! 우와! 에휴 힘들어요. 에휴. 자, 이거 하나만 끝나면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이제. 예. 집 간다. 탈출. 야. 요즘에 저는 쇼츠가 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있어요. 메이드 입으신. 그걸 보내. 저희 엄마 보여드렸어요. 또 왜 엄마한테 보여드려요? 엄마 우리 사장님이야. 걱정이 심하시겠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 아니에요, 저한테 원래 이런 거 하시니? 이러고 그러세요. 어머니, 프로님은 저에게 잘 맡겨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크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게 이 버추얼 세카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리세요? 갱생시키겠습니다. 갱생. 그런 거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약간 요즘 트렌드. 요즘에 트렌드 하면은 또 그런 게 있잖아. 남사친 여사친. 남사친 여사친에 대한 공감 트렌드. 네. 이런 거 진짜 많이 뜨거든 요즘 유튜브에. 맞아요.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상황극으로 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요즘 개그맨 분들 다 이제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맞아요. 공감 톤으로 막 만들고 애니메이션들도 다 공감 톤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봤어요. 자기 왜 깻잎 떼죠? 아 그런 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깻잎? 전 안 돼요. 그게 원래 뭐였지? 여자친구가 있는데 본인 여자친구가 내 친구한테. 맞아요. 깻잎을 떼줘. 남자 떼서 올려줘.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엎어야죠. 와서 엎어. 이게 무슨 일이야? 깻잎 정도는 괜찮지 않나? 어? 아니 왜요? 아니 왜 친절을 베풀어요? 아니 뭐 우리 셋이 같이 있는데 내가 같이 있는데 그냥 떼주면은 그냥 친구한테 자랑할 거리죠 그게. 아 친절한 여자친구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둘이 이렇게 고마워하면. 아이고 고마워할 수 있지 당연히. 그러다가 둘이 이제 막 어? 전화번호 나누고. 거기까지 간다고? 에이 그거 너무 갔다. 아 안 돼요 저는. 너무 힘들게 막 에이 이러면서 이렇게 떼려고 떼 막 하고 있는데? 안 먹으면 되죠. 안 먹으면 된다고? 아 이거 왜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네. 아, 저도 약간 아니. 왜 뭔데? 제가 전에 연애를 할 때 여기서 까는구나. 아 여기서 까는구나. 제가 그런 상황이 있으셨던 적이 있으신 건가요? 아 저는 당해봤거든요. 진짜 저는 남자친구가 제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와 집에 데려다 주는 거 좀. 아 그러니까 집 앞까지 뭐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취해가지고. 아 취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혼자 보내기 좀 그렇잖아. 아니 뭐 네. 집에 기어 가든 아, 못 가든 뭐 알바 아니죠. 아, 길거리에서 잘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라고? 어, 너무 아니,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왜 신경 써? 왜 그래야만 하지? 왜? 둘이? 둘이 사겨. 와 무서워. 잘하세요 여러분들. 잘하세요. 이런 질문 받지 말고. 쿠로님이랑 사귀면은 진짜 개무서울 것 같아. 매일매일 눈치 보이지 않을까? 아니에요. 저 착해요, 여러분. 근데 웃으세요. 아야 웃고 있었어, 웃고 있었어. 웃으세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뭐요? 배우니까 배우랑 좀 접목을 해서 만약에 남자친구가 배우인데 그 다른 여배우와 배드신이 잡혀버렸어. 아. 근데 그 하겠대. 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진짜 개머리 아프다, 이거. 일로써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사심으로써 좀 약간 실망도 막 하고 막 그럴 것인가? 안 돼. 그 작품 크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사회에 따라. 네, 자본주의. 근데 만약에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되게 상대 여배우 역에 질투가 날 수도 있잖아요. 아... 막 진짜 예쁘고 완전 완벽한 그런 유명한 여배우야. 저도 똑같이 하면 되죠. 아 똑같이 다른 남자분이랑 배드신을 가겠다. 와 이거 뭐 야 우와. 지렸다. 또 뭐
할 만한 게 있을까? 할 만한 게 있나? 인터넷 방송을 예를 들 수 있겠지. 인터넷 방송에서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결. 아 그치, 우결 같은 게 있겠지. 우량님 여자친구분이 아 나 이 사람이랑 우결 무조건 해야 돼 막 해가지고 막 방송 켜고 막 아 자기야 막 사랑해 하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전혀 이해 못하죠. 미쳤어! 아니 일은 일이라면서요. 그건 용납 못해. 그건 아무튼 안 돼. 그거는 우결은 미친 짓이야. 그거는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우결을 해? 아니 근데 촬영하다 보면 배우들 촬영하잖아요, 드라마 영화. 어. 기간이 작업 기간이 엄청 길단 말이에요. 7, 8개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촬영도 엄청 기니까 맨날 같이 밤새고 대기 시간에 얘기할 사람 없으니까 얘기하고 무조건 대화 나누게 되고. 아, 무조건 사귀지. 그럼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아. 얘기하면 사겨요, 사장님. 어, 그런 거 아니었어? 얘기, 대기실에서 얘기하면 바로 사귀는 거 아니었어? 그런 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맞아. 장기 연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 연애라고 해야 되나? 그 장거리 연애. 아~ 가능? 불가능? 저는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왜요? 안 되세요? 저는 그러니까 제 기준 장거리는 해외야. 아, 내 기준 장거리는 해외야. 아, 좀 다르네. 어, 기준이 그거지. 갈 수 있으면 괜찮아. 근데 갈 수 있지만 그 돈과 그 수고스러움이 되게 많이 들게 되면은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특히나 뭐 일본인 뭐 더 나아가서 뭐 저 미국 이런 데면 더 한 번 갔다 오는데 300만 400만 이러니까. 해외분들 만나고 싶으세요? 도망가! 아이 뭐 만날 수 있으면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원장님 그 연락하시는 분들 중에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중. 도망가! 도망가세요! 제 이상은 금발 미녀입니다. 아니 어 왜 남의 이상형을 얘기하다가 아 이상형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러면은? 저요? 이상형이요? 저 이상형 저희 큰맘밖에 없죠. 와! 야, 사랑해. 야, 진짜 최고다. 야, 이게 스트리머지 이게. 얘들아 사랑해. 어? 성격은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일을 하는 내가 이런 걸 좀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저는 다 필요 없고 여사친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여사친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실패! 실패! 어, 뭐 오늘 여기까지 정도 할까요? 그냥 일단? 약간 이런 컨텐츠 여러분들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으면은 좀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공감되는 얘기들 좀 이제 하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듣고 싶거든요. 내 이상형, 그리고 뭐 연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 뭐 공감... 저희 시청자분들 이상형은 저죠. 카메라 잡아주세요. 또 저 경멸해요. 이거 보세요, 님들. 아, 그 뭐 좋아요. 예, 뭐 나쁘단 건 아니니까요. 예. 오케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어, 땅에 들어간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 안녕. 어, 뭐야, 내가 들어가는 거. 그럼 유바. 아유, 가자. 아유, 집에 갈게요. 네. 아유.